캐릭터를 엄청 세고 매력 있고요. 저는 엄청 많이 배우고 있죠, 선배들한테. 그래서 뭐 신영 누나는 죄송해요. 여기 한국말 잘 모르니까 여기 좀 썼어요. 아, 써있군요. 아, 신영 누나는 example는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 잘하고요. 신영 누나께는 순발력을 배웠다. 네네네. 하고 한혜진 누나는 reaction 잘하고요. Reaction. 네네. 아우, 좋아. 좋습니다. 저한테는 티처 형은 봤어? 티처 형은 뭐였지? 피철 씨한테는 비속어를 배웠다고. 이게 야 너 손 봐봐. 야 밑장백이냐? 비속어. 야. 예, 비속어. 아, 잠깐 야 카메라 너무 터지는 느낌 나는데. 자 이상 정대 차라리 예쁘게 좀 나와야 되니까. 조준은 뭐예요? 조준. 조준? 저한테 조준을 뭘? 조준을. 아니 조준. 그건 다음 배웠어. 질문. 그건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아니 저 오세팅강 씨가 질문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아 비속어를. 와. 너. 내가 너 식당 1번으로 간다고 했어 안 했어? 갔어요.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형은 진짜 잘 챙겨줬고요. 네. 형처럼. 그럼 누가 제일 잘 챙겨주시나요? 그래도 다른 다들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네. 스타일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뭐 배우는 거는 엄청 많이 있고요. 네. 누나는 엄청 프로페셔널하고 피처는 네. 진짜 형같이 챙겨주고요. 네. 신영 누나는 신영 누나는 딱히 네. 생각나는 게 없지. 지금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야 되나요? 왜 넘어가시죠. 왜냐면 제가 비속어를 날릴 것 같아서.